내 마음 눅눅하게 잠기고 낡은 흑백 영화 한 장면처럼 내 말은 자꾸 끊기고 사랑한 만큼 힘들었다고 사랑하기에 날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이별 핑계에 나의 대답을 원하니 너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 봐 나는 좀 덜 사랑해서 네, 내 가슴이 너무 좁아 떠나간 너의 행복 빌어줄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속 깊은 사랑 내게 없으니 사랑하면 내게 머물러줘 사랑하면 이별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죠 아, 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기 돗자리 반 잘라서 드려야 되겠어 네. 반밖에 안 하시잖아 아이고 애고 아니 그런데 노래 솜씨가 대단해요 아, 제가 아니, 보니까 감정이 아. 많이 얼굴에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내일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혹시 뭐 제 혹시 가수의 꿈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 제가... 어렸을 땐 가수가 되고 싶었지 아, 지금은 늙으셨어요? 아, 아니 지금은 요만큼은 있는데 나머지 취미생활 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오늘 이제 한강에서 하지만 혹시 엑소 아시나요? 엑소 네, 네 엑소의 그 아들 중에 우리 지금 좋은 세상 만들기에 그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거기서 노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네. 페이만 있다면 갑니다 아, 아 페이를 받아야 네, 저 친구는 네,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벌써 돈독이 들었어요 네 이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은 돗자리 때문에 지금 이분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저분들이 주범입니다 네 자 오늘 한강에서 우리 추억 만들기 함께 오늘 네 노래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튼 가수의 꿈은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네 꿈을 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 때문에 희생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 한강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적당히 안전하게 놀다 가시면 내가 왜 좋지? 자 본인의 이름 소개를 안 했었거든 아까 어디서 누구시라고? 여기가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온 네. 고동우입니다 고동우님 네 고동우님 오늘 하여튼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재방송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정모님 페이스북에 지금 그 저하고 친구를 좀 해주시면, 도전삼육오. 지금 친구분들은 도전삼육오 페이스북 하시죠? 네, 페이스북에 도전삼육오를 치시면, 바로 지금 이 친구의 노래가 이제 10년 동안 재방송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찰 때문에 희생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분이 더, 이분들이 더 재밌어요. 이분들이 네, 10년 동안 재방송됩니다. 네. 이분들이, 네, 친구분들인데 오늘 이분들 때문에 돗자리를 희생한 이분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벚꽃놀이 때 매주 목요일 여기 제가 나오니까 매주 목요일, 네, 시간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5시까지, 네, 나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노래 솜씨가 대단했어요. 네, 보통 수준 아니고요. 네, 페이를 받아야만, 네, 페이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가족 탐방! 네!
뒤를 돌아보세요. 두 분이 치사하게 뒷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자, 이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은영님께서 돈자리 돈자리 가방을 노리시려고 기대요. 아니 저, 그런, 저런 친구들이 담당하게 와서 노래하는 게 있으니까 돈자리 들려서 그 용기를 나지. 그런데 또 돈자리 스포를 쓰고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잠깐. 아, 손으로 아, 아니라고. 네, 아주 터프합니다. 네, 터프합니다. 저 앞에 지금 있는 네, 사이클 2.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군요. 네,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서 잠깐 잠시만요. 네, 좀 용기를 내서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도전 선배국, 네. 은퇴 방송.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언니고요. 어. 그렇게. 네. 아, 김은정님. 네, 자매가 같이 나오셨군요. 네, 마이크 보고 오세요. 네, 지금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까지 하는 거. 재밌어. 네, 재밌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황동준.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네. 아, 좋아하군요. 그러면 오늘 한강에서, 네, 우리끼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할까요? 네.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떨리는데요. 네, 아, 전혀 떨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네. 눈 감고 부르면 아무도 안 보여. 네,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네,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목부터 얘기해 주시면. 네. 도전참여 대전 방송, 한강을 걸죠. 네, 사랑님이요. 김정님의 사랑님. 사랑님. 네. 사랑님. 네, 사랑님이라고 있군요. 김영님의 네, 사랑님.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전참여 대전 방송,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 이제 한강에 이게 나오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추억 만들기, 인터넷 세상 속으로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준비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노래방. 네. 하늘이 맺혔구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사는 어디에 둘까?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아하. 아. 안타까운 내일이요. 아. 안타까운 내일이야. 저 그룹에 머물지도. 저 구름에 머물시다. 둥실둥실 뛰어볼까?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에 비 맞을까? 저 바람에 비 맞을까? 네. 먹물 같은. 먹물 같은. 이외신도 사랑님을 아시려나.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니까요. 네. 박정점 무시하고 그냥 네, 2절까지 들어갑니다. 몇 곡이 돌고 돌아 네, 조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급하게 들었는데. 네. 이제 들어갑니다. 명품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있을게요. 새벽 안개 있을 때요. 아라리 아라리 외쳤구나. 한올한올 타는 가슴. 한올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움만 사랑해줬네. 그리움만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 님이야. 저 구름에 머무시고. 저 구름에 머물시라 동시동시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일까. 저 바람은 내 맘일까. 먹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아마 알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 거니까. 아, 내렸어요. 자매가 오늘 한강에 나와서 추억 말뚝에 인터넷을 하고요. 네, 조금 아까 이상가족이 만났습니다. 조금 아까 이상가족처럼 친구를 기다리다가 네, 만나니까 뒤지게 기뻐하네요. 네, 저기. 네. 자, 우리 뭐, 동생은 언니, 언니도 한국 가신다고요. 네, 네, 언니, 네, 갈색 추억, 그렇군요. 네, 갈색 추억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매가 한강에 나와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인터넷 사상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 때, 갈색 추억, 네, 갈색 추억, 네, 좀 한혜진의 노래,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전 300일 대전 방송. 네, 조금 아까 전화를 기다려서 만난 것 같군요. 네, 한강에서 놀자.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에서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자매와 함께 네, 한강에서 네, 언니와 동생 이제 언니의 노래 갈색 추억 함께하고 있습니다. 2절 갑니다. 커피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계속 이제 10년 동안 재방송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제 벚꽃놀이 때 한 번 다시 나오세요. 이제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오니까 네, 매주 목요일 시간 맞춰서 보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전전삼민대에서 방송. 네, 아까 저쪽에 계시다가 두 분이서 계속 술만 몰아주시다가 드디어 참여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스마트폰 들고. 어디 가세요? 여보세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시기를 잘 걸죠. 네. 전 사람들이 있어야 좀. 네, 항상. 사람들이 네, 한강. 네, 재미없어서 응원해서.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좀. TV 2호에.